줄었다가 검사 건수 문제 그러다가 이제 화수목 다시 올랐다가 또 주말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뭐 검사 건수 때문에 가장 그런데 네. 지금 문제는 추석이죠. 그렇죠. 추석 때 어떻게 버티느냐 이렇게 계속 두 자릿수 유지하느냐. 결국 실은 추석 연휴 지난 뒤에 일주일에서 2주 여기가 정말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추석 때 감염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로 판명받고 하는 것은 1, 2주 사이 잠복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석 때 조심해야 추석 뒤 2주가 우리가 정말 가슴 졸이지 않는 2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이제 10월 3일 날 시위하는 거. 그럼 이번에는 아마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내줬다가 맞냐죠? 굉장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굉장히 부담이 들어올 거예요. 안 할 건데 차량 시위를 어떻게 전면 금지시킬 것인가? 일단 뭐 경찰의 입장 확고한 것 같아요. 네, 경찰 입장은 확고하죠. 국무총리도 말을 하면 즉각 체포하겠다. 탈 수 있는 거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의당에서 말이죠. 시위 보장해 줘야 된다. 국민의힘하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 그 결과가 그렇게 했지만 뜻이 다르겠죠. 지금 그 저기 서해상 사건 일어난 것도 지금 정의당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근데 김종대 굉장히 뭐 심상정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의당의 노동과 통일은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 관련해서 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어쨌든 감찰청이나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하죠.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이거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집회 허가 집회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회 금지 통보를 하니까 금지 통보를 하니까 다 행정법원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요거 이제 사례를 좀 보면 되는데 일단 그 성남에서 있었던 성남 분당구에 있었던 차량 99대 이용해가지고 집회하겠다라고 하는 법원에서 금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지했죠? 코로나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이거 뭐 그 결정문 보면 최근 확진자 추세 뭐 이런 것까지 결정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집회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부천시에서도 집회가 한번 있었는데 부천시장, 장덕천시장이 굉장히 큰 걱정을 했는데 거기는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굉장히 촘촘하게 붙였어요. 99명 이상 안 된다. 그 다음에 2m 이상 거리를 띄워서 의자에 앉았어요. 서면 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열 체크, 입장하는 사람 99명 발열 체크 다 하고 손 소독하고 그 다음에 명부를 두 달간 주최 측에서 보관을 해라. 근데 이 명부 보관은 우리 K방역의 특징이죠. 우리는 끝까지 추적하는 거잖아요. 추적을 해야 되니까 명부를 충분히 보관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고 하는 게 뭐 물론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보면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어느 것도 입법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재는 집회 준비는 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럼 그게 문제죠. 선수만 고치고 막 이런. 그래서 모여가지고 집회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야 되거든요. 끝나고 디플 할 수도 있고. 끝나고 디플 할 수도 있고. 차도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랬더니 그중에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아니, 그때 100명 모인다고 해놓고 몇천 명이 모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방역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드라이브스루 한다는데 방역조치 어떻게 할 거냐. 방역조치 없이 통과할 거고. 그 차량 안에서도 이거 접촉이 충분히 허용될 수 있거든요. 네. 택시 그 순차로 탔는데도 택시 그 탑승자를 전부 다 확진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명단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드라이버스로 우리 K방역은 명단 관리가 핵심이거든요. 우리 다 QR코드 불편하지만 다 찍고 다니잖아요. 네. 이 명단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집회 현실을 보면 사실은 뭐 이런 자연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진공 상태에는 다 몰려가게 돼 있거든요. 어디 한 군데가 집회가 허가가 되면 지난번에도 다른 데 7군데인가 9군데는 다 집회 불허됐는데 2군데 집회 허가되니까 그쪽으로 벽돌 한 장 빠지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갔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집회 현실 지금까지 그쪽에서 벌였던 집회 현실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전쟁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표현의 자유도 이 전쟁 상황에 맞는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런 맞는 수준에서 제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네. 와가지고 술 먹고 집에 참석하면 어떡합니까? 음주운전으로 일단 걸립니다.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아, 와닿네. 아유, 와닿는다. 간증입니다. 놀이가 아닌데요, 지금? 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행정법원에서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을 단언할 수 없다 추석 없이 군 장병에게 휴가를 내보내는 걸 사실상 묵인하면 뒷감당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 수사가 미흡하니까 수사를 충분히 한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수사 결과가 명확히 이 의혹을 규명한 것도 아니고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즉, 지술적으로 표현하면 심하게 봐준 것 같아 휴가 명령서도 없이 휴가를 갔다면 이게 바로 근무지 이탈이고 차용이 아닌가. 이걸 무혐의로 처리하면 앞으로 군 내부의 혼란이 굉장히 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관계자는 한마디로 추석 전에 수사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수사팀을 보강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가동한 뒤 20일 만에 또는 서시 주거지가 압수수색을 한 뒤 21일 했으니까 엿새 만에 수사를 결과를 발표하면 졸속 또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이런 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더 수사를 보강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전달받은 김관정 지검장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예고 없이 28일 오후 3시쯤 관련 자체는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식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검찰에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발표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노티스 없이 예고 없이 수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기자회견도 없었다. 자, 동부지검장 바로 이 사람입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대검의 형사부장으로 있다가 동부지검으로 발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에 대한 인사 보원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너무 서둘러 그리고 일방적으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하지 않고 그냥 추미애 측의 유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같아.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안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총장의 지시가 먹히지 않는 그런 검찰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되면 지금 검찰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고 파괴됐는가. 이걸 추미애는 검찰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자, 지금 북한 우리 국민에 대한 충격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관심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가시지 않은 의혹 때문에 앞으로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대검은 이날 이례적으로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총장은 평소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꼼꼼하게 수사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했다. 또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는 대검 사장과 형사부장 등 5, 6명의 검토팀이 해왔다.